네, 오늘은 프로젝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벤큐의 W2700 4K HDR P3급 시네마 프로젝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W2700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제품은 기존의 벤큐에서 시네마급으로 나왔었던 W2000 제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서도 이제 컬러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W2700이 W2000과 차이를 가지는 부분은 색역입니다. W2000은 기존의 sRGB급, REC709급 색역을 가졌다면 지금 새로 나온 W2700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P3급 색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큰 차이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벤큐의 W27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이리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블랙이 재현 가능하도록 W2000에 비해서 좀 개선된 점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에도 W2000에 비해서 W2700에서 보다 더 깊은 블랙의 재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P3급 색역의 재현은 그 프로젝터 메뉴에서 유저 메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네마 메뉴하고 D시네마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픽처 모드라는 곳이 있고요. 이 픽처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시네마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시네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각 메뉴 프리셋별로 어떤 식으로 컬러가 차이 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 메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W2700에서 시네마 프리셋을 적용을 했을 때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네마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벤큐 2700에서 프리셋 모드를 디지털 시네마로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실측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시네마 모드보다는 디지털 시네마 모드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그 REC709에 맞춰서 색상을 재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도 W2700에서 시네마 모드는 일단 주변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 게 시네마 모드고요. REC709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는 게 디지털 시네마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3급 색역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상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유저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W2700 프로젝터에서 P3 프리셋을 적용을 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 컬러에 있어서 왼쪽에 REC709급 색역하고 오른쪽에 P3급 색역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네마급의 영상을 제대로 감상을 하시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프로젝터를 통해서 HDR로 감상을 하시기 위해서 4K급의 UHD 해상도의 HDR 그리고 P3 색역을 재현하는 W2700 프로젝터 정도면은 무난한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적색에 있어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왼쪽에 W2000급 프로젝터의 sRGB, REC709급 화질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훌륭했었는데요. 옆에 W2700을 놓고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W2000 프로젝터의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그래서 W2700 프로젝터를 W2000 프로젝터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sRGB급 프로젝터 대비 P3급 HDR 프로젝터가 가지는 장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